시작. 손님들 안녕하세요. 박예사 지금 분갈이 영상 한번 찍으려고 지금 난석이 없어서 이거 수치로프 잘랐어요. 화분이 깊잖아요. 그래 좀 깔았습니다. 물 빠짐도 좋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퇴비 저거 혼합용 상토지? 그래가지고 좀 몇 가지 이렇게 섞었어요. 다 이래 돼 있다고 그러는 거 제가 조금 혼합용 저기 퇴비를 좀 섞었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깔고 자 밑에 좀 깔고요. 아 제가 예 우리 구독자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꽃대가 많아요. 안에 쑥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크면서 이렇게 쑥 꽃대가 쑥 빠져. 그래 또 이렇게 쑥 올라와서 피면 매력적인 앵초입니다. 앵초. 봄엔 꼭 그 봄이 아니죠. 지금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 겨울에는 이 앵초꽃 우리 꽃님들 베란다 꽃 없다 없다 하시잖아요. 이거 매포트 갖다가 놓으면은 베란다가 훤해질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위에 털어요. 위에 흙을 좀 밖에서 막 장갑도 안 끼고 막 합니다. 그냥 전 장갑 잘 안 껴요. 설거지도 그냥 맨손으로 식당 20몇 년 전인데도 거의 장갑 잘 안 껴. 답답해. 식당 20몇 년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언니 손이 고운 편이에요. 손이 입으니까 잘 나온다. 손이 이렇게 있지. 괜찮아 괜찮아요. 그지 같은데? 손이 손님 식당 20몇 년 치고 괜찮아요? 네. 아이고 내 나이에 저기 뭐야 목소리만 듣고 막 70이 다 된 할머니로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깜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목소리가 그렇게 올드한가 했더니 실제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농장에서 마주치고 이렇게 보면은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보셔. 그래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박예사님 맞아요? 이러시더라고. 그래, 예, 그랬더니. 아우, 나는 완전 파마머리에 막 킹킹하고 많이 톱니다. 이거 사실 다 많이 털어야 돼요. 많이 털고 물로 씻고 막 뿌리채 그러더라고요. 근데 몸살 할까봐 이거 사실은 택배 어제 왔어요. 우리 구독자님이 선물을 또 한 다섯 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웬만큼 털어보겠어요. 웬만큼 많이 안 털고 그냥 한 반만 털어낸다 하는 마음으로 빨리 할게요. 우리 저기 오늘 이제 저기 뭐야 구정 전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구정 전에. 네. 하늘정원. 하늘정원 네.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분갈이 영상도 한번 볼까 싶어서. 제가 집에서 혼자 안 돼요 잘. 그래가지고 하늘정원 좀 잡아달라고 여기 넓은 데서 일을 좀 해봅니다. 사실 많이 털어야 되는데 웬만큼 반절만 터는 마음으로. 다섯 개를 다 한 번에 한 군데 다 심어요? 한 군데 하고 싶지만 짧겠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섯 개 다 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화분만 크다면. 근데 지금 화분이 다섯 개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꽃님들 손 엉망되는 거 아시죠? 손톱이 깨끗할 새가 없어요. 저도. 근데 꽃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보면은 손이 흐매. 녹았다, 녹았다. 우리 손님들 오시는 거 보면은. 손이 다 흐매? 예. 네. 늘 그 꽃밭에 앉아가지고 특히, 맨날 꽃을 만지니까. 특히 정원에. 예, 네, 맞아. 여기 전원주택 같은 데 많잖아. 그런 분들 보면은 손이 진짜 흐매요. 나 반절 턴다는 마음으로 털었습니다.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 그죠? 잘하면 한꺼번에
너희들 조금 되겠지만 너희들 좀 할랑할랑 심어주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하면 또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흙을 다 털어버리면 홀랑홀랑하게 들어가요. 그죠? 네네. 맞죠? 네. 근데 또 너무 많이 틀어내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뿌리가 예. 네. 그러니까 몸살할 수도 있다니까. 뿌리가 몸살할 수 있어서 네. 다는 못 틀고 막 우리 또 어떤 분은 막 뿌리채 막 물로 씻어가지고 막 그런 걸 봤어요. 그 너무 그러면은 50대 50입니다. 사실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야생 하시는 분들은 50대 50 그렇게 많이 네, 좀 위험해요. 흙 다 털고 씻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맞아요 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제라늄을 엄청 사랑하지만 이 야생화도 제가 포기 못해서 이거는 막 술술술 다 떨어지네요. 얘는 이렇게 다섯 개 우리 꽃님이 선물을 해줬어요. 세상에 이 박여사 이 무슨 일이래요. 자란 것도 없고 참 아이고 그냥 농장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꽃 소개하고 이런 꽃도 있다 이러고 하는데 이건 새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털고 핑크 이렇게 다섯 개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우 예뻐요. 그죠? 응. 확실히 이렇게 그죠? 합식해서 이렇게 심을 하면은 정말 모듬으로 예뻐. 이렇게 해갖고 자 요 이제 자 요 이렇게 모듬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박여사는 이렇게 신고 하는 거 영상을 왜 안 올려주느냐? 삽목하는 거, 심는 거 그런 거 왜 안 올려주느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삽목은 안 하시느냐? 삽목을 안 하면 진정한 꽃님이 아니다. 이런 댓글도 저 다 봅니다. 저 다 봐요. 저 삽목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이 워낙에 미고자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삽목을 못하고 있거든요. 잘. 그런데 제가 이제 곧 이제 땅에다 이제 하우스 짓고 땅에다도 삽목을 많이 할 거고요. 아주 이제 많이 좀 하려고 해요. 대대적으로 아주 이제는 하우스 하나 해갖고 농사를 지려고 합니다. 꽃농사요? 예? 네? 꽃농사? 그렇죠. 네. 제라늄도 좀 농사를 땅에다 심어보고 싶고요. 네. 아니, 저도 쫓아다니면서 본 게 다 그거예요. 농사하는 것도 좀 배우고 어떻게 심었나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봄에는 저도 심어주려고 지금 몇 년을 그렇게 저도 좀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예뻐요. 다니면서 박여사 얼굴은 못생겼습니까? 얼굴까지 아니요 아, 모자 들고 네. 쓰고 이러고 좀 괜찮죠? 예쁩니다. 그죠? 네. 자. 화분하고 잘 그죠? 어울려요. 토분하고. 네. 다섯 개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자. 네. 우리 예뻐, 구독자님. 예뻐. 이거 장미 앵초일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뻐요. 이렇게 모듬 심기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 세 개 심고 두 개 심으려고 그랬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죠? 네. 예.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잘 키우겠습니다. 요거 하나 심어볼게요. 요거 지금 하늘정원에 낸디가 있어요. 신상이 새로 올해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네. 그래 이제 와 이거 하나 비나본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또 그래 저도 또 이쁜 거 있으면 심어가고 하거든요. 좀 많이 털어내겠습니다. 와 이거 저건가 봐요. 저거에 심었네, 그죠? 그거에 심었네요. 피토모스라고
피트몬스 그 비싼 저거 거기에 심은 내가 보니까 이렇게 터세요. 그냥 이렇게 사살 이렇게 터세요. 너무 뛰어내면 또 안 되니까요. 사살 뚝뚝뚝뚝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살 해갖고 이렇게 남았죠. 이렇게 남았죠. 요걸 이제 심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 놓고 자 이제 요거 하나 깔아주고 망 하나 깔고 자 이제 요거 몇 개 이렇게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예뻐. 이쁘죠? 네. 화분하고 사이즈 딱 맞아요. 아유, 안 이쁜 게 없으니까, 심으면. 지금 하늘정원에 요거, 지금 매판이 들어와 있네. 두 판? 두 판?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심어갑니다, 가게사. 또, 지금 신상이잖아요. 올 겨울에 지금. 이제.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네. 꾹 눌러주세요. 움직이지 않아야 뿌리가 제대로 안착이 되고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물을 주시고 이런 뭐 불필요한 거는 막 다 따주세요. 따주고 지금 제가 뿌리를 많이 털었기 때문에 건들건들한데 그 뭐야 여기다가 돌 맞아요. 바삭 돌 일단 움직이지 않게 돌 집에 많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위에 까는 것도 없고 해서 그냥 이대로만 여기다가 돌을 좀 받치는 거예요. 돌을 저는 돌을 기대주고 아니면 저 뭐야 깔아주는 거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거 고구하고 돌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내리면 흔들흔들해도 안 흔들립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토분에 어울리죠? 네. 어울리나요? 보세요. 어울립니다. 그 토분에 이끼 같은 것도 끼어갖고 가까이. 그죠? 네, 이뻐요. 이뻐. 이쁘죠? 네. 요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흔들지 않게. 돌을 하나 보여준다든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준다든가, 요렇게 해갖고. 자. 찍었습니다. 두 개가 완성. 네. 봄꽃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늘정원에 봄꽃 비올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올라부터 저쪽에 비올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올라 깜찍 발랄 비올라입니다. 이거 분이 몇 센치죠? 8cm. 비올라 요렇게 색상별로 보라 요거는 찐 저거예요. 찐 보라인가? 찐 보라? 뭐 노라 남색인가 모르겠다. 무슨 색깔인지 요런 거 비올라는 얼동이 안 되고 정원에 심으면 그냥 자연발화 해갖고 해마다 난다고 하죠. 근데 안에 실내 쓰면 돼요. 실내에서는 실내에서는 다음에 또 올라와. 그러니까 베란다 얼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런 색. 요거는 비올라는 요런 꽃잎이 많이 올라와요. 이 꽃잎도 따서 전도 부쳐 먹기도 하고 비빔밥도 이 꽃잎을 꽃잎 많이 따가는 우리 꽃잎을 봤어요. 우리 가게에 그냥 꽃이 많이 폈는데 그냥 몇 차례 따갔습니다. 따가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하전을 붙인다 하더라고. 하전 찹쌀 그 찹쌀로 저 전 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꽃을 중간에 이렇게 박는데요. 그걸 몇 차례 따간 우리 꽃잎 언니가 있어요. 비올라 이거 식용 가능하고 착한 비올라. 한 개에 얼마죠? 3,000원? 3,000원. 그러면 네 개는 네 개 사시면 11,000원. 4,30인데 11,000원. 1,000원 깎아주네요.
11,000원. 11,000원. 그래요. 네 개 색상별로 드리면 11,000원. 이렇게 비올라. 비올라도 심어보세요. 시클라멘이 이렇게 또 많이 있어요. 시클라멘 많이 나갔다고 해요. 시클라멘은 이거 몇 센치 뿐이에요? 12cm 같아요. 12cm. 네. 시클라멘도 겨울, 봄 꼭 보고 가야 할, 꽃이 없을 때 보고 가야 할 그런 시클라멘 꽃입니다. 12cm 분이에요. 12cm 분인데 7,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7,000원이고 투톤은 8,000원입니다. 투톤. 네. 여기 투톤. 아. 품도 조금 달라. 이런 거 투톤. 네. 요것도 투톤. 네. 투톤. 투톤은 8,000원. 네. 요것도 투톤. 요것도 투톤. 투톤은 조금 1,000원 비싸네요. 그래도 투톤이 이쁘니까. 이렇게 보세요. 투톤 이쁘죠? 투톤은 12cm 8,000원이고 요거는 이제 7,000원. 이렇게 찍어 보아요. 보물 알리는 철쭉입니다. 철쭉꽃이 참 가격도 착하고 가성비 짱이고 꽃도 피워주면 오래가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꽃님들이 왜 철쭉을 그다지 인기가 없다 했는데요. 우리 여기 저기 하늘이 말로는 이게 꽃만 피면은 잘 사간대요. 꽃만 피면. 근데 지금 뭐 꽃봉오리가 뭐 말도 못해요 지금. 지금 색깔은 투톤 같아요. 분홍색하고 빨간색하고. 투톤 같네. 네. 색깔은 이렇게 투톤 같이. 참 얘는 진짜 꽃도 피면 오래 가는데. 근데 이렇게 나무로 목질화 되고. 근데 이거 얼마죠? 12,000원. 12,000원? 네. 네, 12,000원 받습니다. 또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거 오늘 영상에 요 장미 철쭉. 야. 이거 이렇게 이쁜데 왜 안 살까요? 들고 계셔 보실래요? 야, 이거 오늘 방송에 우리 멘토님이신 하츠와이프님이 아주 첫 영상에 예를 담았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아유, 그래요. 하츠와이프님은 이 꽃을 또 이렇게 푸는 꽃을 그분이 좋아하셔요. 분홍 꽃 종류, 보라색. 뭐. 그래, 얘를 신상으로 드렸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이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그래, 또 멘토님이 또 이렇게 이쁘다고 또 자랑하니 자랑 신상이라고 하시니까. 아, 저도 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또 잘 키우시는 꽃님이 이쁘다 하면은 우리가 또 따라쟁이가 되잖아요. 또 얘가 눈에 선한 거야. 얘 지금 장미 철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꽃님들. 이거 얼마죠? 12,000원. 12,000원. 가격 똑같습니다. 와. 철쭉은 다 똑같아요. 많이 있어요. 있어요. 주문하면 또 갖다 드리죠. 네. 저는 하은에 많이 있어요. 네. 장미 철쭉 이렇게 봤어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투톤. 요런 애들도 있어요. 요런 애들도 가격은 똑같고. 예. 눌렀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쁩니다. 댄디죠? 댄디 구문초. 댄디 구문초. 네네. 냄새가 구문초 냄새 나죠? 네, 구문초 냄새 나고. 네네. 이렇게. 네.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댄디꽃. 네. 이렇게 보세요. 자세히. 아주 자세히 보면 그냥 나비가, 그죠? 나비가 앉아 있는 것 같은. 응? 야, 향도 좋고. 이 꽃이 있으면 뭐 벌레 옴짝 못하죠. 그리고 뭐 여름에 모기 쫓는다고. 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은 많아요. 네, 모기 맞아요. 벌레가 맞아요. 이 냄새 맡고 도망간다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또 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냥 꽃이 이쁘니까 그죠? 요거 13,000원? 네. 예, 13,000원 이렇게 봤습니다. 분은 15cm인가요? 12는 너무 크고 15cm 될 것 같아요. 15cm 되죠. 네. 얘가 어떻게 10입니까? 네, 10은 넘어요. 그냥 이렇게 분갈이 안 하고 이대로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옷은에 꼭, 네. 꼭 보시고 나중에 이제 분갈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보시고. 지금부터 꽃이 막 핍니다. 저는 오늘 그냥 막 여기서 분갈이 영상 좀 보여드린다고 오늘 털어서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 영상 보시면 이제 어떻게 잘 이쁘게 꽃도 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낸디 구문초 네. 13,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많아요. 많이 있으니까 아이고 좀 시키세요. 베란다에 꽃 없다 하시면 아주 낸디 또 요거 목마가레 나떼 마키아토입니다. 아 이뻐요 마키아토. 이렇게 야 5,000원이에요 한 포트. 네. 기본입니다. 기본 5,000원. 저도 이거 꽃대 다 잘라줬어요. 두 달 이상 피어 있더라고요. 꽃대 다 잘랐어요. 또 꽃대 나오라고. 꽃대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마키아토 나떼 5,000원입니다. 요 밑에는 하엽 다 따주세요. 따주고 심어주세요. 아, 이렇게 묵은둥이 또 있고요. 요런 애 다 팔렸네요. 많더니. 또 이제 얘. 우와. 자. 빨간색 목마가레. 정렬적인 빨간색. 크게 잡아주세요. 이쁘죠? 아유, 빨간 거. 베란다에 이렇게 빨간 거 있으면 아주 또 쨍하니 또 이쁠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간색 좋아요. 빨간색. 목마가렛이 진짜 빨간색 예쁜 것 같아요. 요런 빨간 거 잘 안 나와요. 그죠? 네, 얘는 얼마죠? 요거 만 원이에요. 만 원. 네. 아, 아주 큰 게 15,000원이었는데, 네. 요 빨간색은. 네. 또 단가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키가 많이 크는 그런 마가렛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쭉 뻗는, 키가 쭉 뻗는 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15,000짜리 그거랑 조금 다른 거 조금 다르고 그 15,000원짜리 키가 쭉 느시나니 뽑아져 있고 얘는 아담하게 자라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만 원입니다. 만 원. 또 얘 나왔어요. 얘. 유리오포스 뭐 쏟아져 나오네요. 그죠? 유리오포스 한참 5,000원. 그죠? 네. 기본 포트입니다. 네. 기본 포트 아시죠? 외목대. 외목대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아유, 안진맞다. 진짜. 이런 거는 그냥 꽃대가 그냥 안에서 바글바글 나오네. 이런 애들은. 그죠? 네. 꽃대가 뭐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꽃대가 아주 봄을 알리는 노란색 꽃. 이 노란색 보면 이제, 아, 봄이다. 노란색 꽃은. 아, 또, 애니시다 부터. 아, 애니시다, 여기 있네. 애니시다 얘기하니까. 네. 저 못 봤는데, 애니시다부터. 봄을 알리는 또 노란 꽃. 야, 농장에서는 이렇게 빨릴 수가 없어요. 꽃대 좀 보세요, 이거. 꽃대. 이건 무슨 일입니까? 꽃대가 그냥 이렇게 지금 미랄처럼 이렇게. 에휴, 난 이거 저기 뭐야, 노지에서 잘 키웠는데, 아이고, 오고 가고 하는 분이 그냥 들고 가셨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네. 없어진 거. 네.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고. 아, 그냥 갖고 가셨다고? 난 그 여름에 노지에 계속 그냥 두고. 아, 들고 가도 그만이고, 뭐. 그런 마음으로 노지에 놔야지. 그거 일일이 어떻게 들여놨다 못하거든, 허리 아니,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다니까. 이 꽃이 조금 비싼 꽃이라 가는 걸 알긴 해. 그래, 막 노지에 놨더니 이거 누가 홀딱 들고 가셨는데, 아유, 그분이 뭐 잘 키우시면 고맙고. 얼마입니까? 요거는 17,000원. 17,000원. 이렇게. 부위. 애목대는 아니지만, 대가 두 대, 요렇게. 애목대도 있을까요? 아유. 아, 거기 애목대 있네요. 요게 이제 애목대라는 거예요. 네네. 대가 요 한 대잖아요. 애목대 주세요 하면 요거 찾아서 주면 되겠습니다. 17,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앵초. 제가 분갈이에 한 요 장미 앵초. 얘입니다, 얘. 얘네들 이렇게 색상별로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색상별로 이렇게 세 개 합식해도 되고 합식하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력적인 게 꽃대가 이렇게 쑥 빠져요. 이렇게 늘씬하게 쑥 빠져가지고 피워주니까 아주 매력적이더라고. 이렇게 꽃대가 안에서 이렇게 쑥 나와요. 빠져 쑥 빠지고 안에서도 이렇게 꽃대 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오래 가요. 오래 가는 특징이 있어요. 오래 보고 값도 4,000원인데 세 개는 11,000원. 4,3,12. 그죠? 네. 1,000원 깎아드립니다. 4,3,12. 1,000원 깎아드립니다. 1,000원 깎아드리고 많이 못 깎는데
싸는 인건비에 싸고 또 뭐 택배비가 기본이 우체국은 5,000원이지 조금만 좀 많아버리면 막 또 7,000원 또 진짜 조금 많으면 12,000원 이렇대요. 그래서 택배비를 5,000원만 받고 부담을 하니까 크게 남는 게 없다고 해요. 그게 사실이고요. 이것도 하얀 왼쪽. 어머, 핑크는 다 빠져 없어요. 네, 색깔 있는 거는 먼저 빠지고 흰색이 좀 많이 남았죠. 흰색이 많이 남았네요. 네. 색깔 있는 건 핑크하고 찐핑크는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흰 게 많아요. 사실은 흰 것만 세 개 갖고 합식해 갖고 흰 것만 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꽃대가 안에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꽃이 흰 꽃이 제일 먼저 빠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달라졌어. 어머, 그렇네요. 네, 예전에는 보면은 여러 개 흰 꽃이 몇 개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보세요. 밑에도 지금 꽃대가 지금 엄청 나오잖아요. 3단 냉초라고 그래요, 이거를. 3단. 1단, 2단, 3단.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이거 보세요. 꼭 저기 가고소 흰 앵초 같아요. 맞아요. 가고소. 가고소가 없으시다. 우리 하초하이프님이 가고소 앵초도 아주 엄청 이쁘게 지금 키우고 있죠? 묵은둥이. 가고소가 없다 하면은 요거. 3단 앵초. 비슷해요. 하양이 작고 하지만, 이쁘죠? 흰 꽃. 이쁩니다. 이쁘죠. 흰 꽃 세 개. 이것도 4,000원씩인데 마라고 데스 4,000원씩인데 1,000원. 1,000원 깎아서 4,30이 12,000원인데 11,000원. 또 요거 만데빌라는 어제 또 새로 한 판 더 갖고 왔어요. 아이고. 또 갖고 왔어요? 네. 한 판 더? 네. 만데빌라입니다. 빨간 꽃. 정열적인. 정열의 꽃. 빨간 꽃 만데빌라. 만데빌라도 묵은둥이처럼 키우면 네. 멋져요. 만데빌라도. 예. 그러니까 넝쿨성이지만 맞아요. 얼동 안 되고 베란다 얼동이에요. 네. 그렇지만 아주 그 저 뭐야 그 꽂아 가지고 딱 예목대로 해가지고 손질해가면서 키우면 아우 얘도 아주 멋지게 키우는 작품이 됩니다. 봤습니다. 만데빌라입니다. 기본 포트. 6,000원. 6,20인데 두 포트 사신다. 두 포트 사신다. 1,000원 깎거든. 11,000원 두 포트. 아우, 카랑코에 또 갖고 오셨나봐요. 예, 이거는 갭이죠. 갭? 푸톤? 오, 요거 이쁘네. 아, 내가 이색이 반해가 또 가져왔잖아. 나도 너무 예쁘죠. 가고 싶네. 색상별로 이렇게 꽃이. 네. 이야. 그리고 이 색깔. 요거. 요것도. 특이하다, 아닙니까? 요것도 이쁘네, 진짜. 화면이 똑바로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네. 이뻐. 요것도 색상이? 크게 잡아줬어. 이렇게. 칼란디바도 참 종류가 참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몇 가지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요건 얼마입니까? 4,000원입니다. 4,000원? 응. 그러면 3개 사신다. 4,30이 또 1,000원이네 이거. 1,000원 또 깎아야 되겠네. 어쩔 수 없다. 3개 사신다. 1,000원 빼드립니다. 또 요거. 학자스민. 자스민. 네, 학자스민. 아이고, 꽃대가 이제 불그스름하게 나와요. 네. 요 학대하세요. 네, 크게. 꽃대가 아주 제법 붉으스름하게 나옵니다. 학자스민은 얼마죠? 6,000원입니다. 기본 포트입니다. 얼동 안 되고요. 네. 베란다 얼동입니다. 제라늄입니다. 인기 1위가 참 제라늄이라고 해요. 사계절 꽃을 피워주고, 여름엔 주춤하지만, 여름엔 뭐 어느 식물이든 여름엔 힘들어하지만 특히 제라늄은 여름에 아주 많이 힘들어하죠. 하지만 여름만 잘 견디고 살아나면은 진짜 제가 그럽니다. 목숨만 살려놓으라고. 그러면 뭐 수영이 뭐
뭐 엉망이든 어쨌든 뼈라는 많이 있든 어쨌든 살려놓으면은 가을 되면요 아주 새잎을 많이 내주면서 또 꽃을 피워주니까 아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제라늄 영상 이렇게 담았습니다. 제라늄은 한 포트 얼마입니까? 15,000원입니다. 15,000원? 네. 깨순이죠, 깨순이. 꽃대 이렇게 나와요. 지금부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엄청 피워주고요. 어우, 얘도 아주 꽃잎심이 많다는 그런 제라늄이죠. 하형은 크고, 15,000원입니다. 15,000원인데 이거 좀 1,000원 깎아줄 수 있을까요? 14,000원에? 그럼 제라늄 15,000원짜리는 1,000원씩 깎아준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제 이거 처음이라 이제 좀 이렇게 싸게 이제 1,000원씩이라도 우리 고객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싸게 이렇게 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늘정원이 지금 500명? 그게 500명 다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응. 빠름. 500명. 1,000명만 빨리 가자. 1,000명 가면은 이제 혼자서도 그렇잖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박여사가 이래 와서 이제 이래 홍보 안 해도 이제 혼자서도 이제 잘할 수 있는 1,000명 구독자만 되면 이제 잘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우리 꽃님들 이 영상 보시면 그냥 절대 나가시지 마시고 우리 새로운 꽃님들 구독 좋아요로 우리 하늘정원 경상도 경산의 그 자인면에 있는 하늘정원 많이 응원해 주세요. 1,000명 가면은 빨리 이벤트도 좀 확실하게 하세요. 네. 이벤트 10명 해갖고. 그래요. 저기 동백 한번 마지막으로 그 동백꽃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동백꽃이 진짜 이야. 동백이 야 이쁘네 진짜. 아니 그때는 꽃이 이렇게 안 폈잖아. 네, 내가 맞아요. 얼마 전에 맞아요. 근데 요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며칠 상에 이렇게 꽃이 펴요. 그러니까 이 꽃이 야. 진짜 너무 진짜 화려하잖아. 아, 이뻐 빨간 꽃을 네. 이렇게 세상에. 이야 이거는 좀 요거 이왕이면 시든 거 말고 이렇게 이쁜 걸로. 이야 동백의 매력. 나도 지금 가게에 서양 동백이 요렇하고 있어요. 요렇하고 아직 서양 동백도. 요거는 무슨 동백이죠? 블랙노즈. 블랙노즈? 네. 아 블랙노즈. 장미꽃 같이 닮았다 해서 빨간 거를 블랙이라고 하네요. 블랙? 노즈. 검은빛이 난다 이거지? 응? 검은빛 나는 장미. 응? 그지? 아, 블랙노즈. 하, 이름도 잘 짓는다 진짜. 이야 이거는 사러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택배가 키가 커서 안 돼요. 사러 오셔야 됩니다. 언니 마지막 영상에 아 그래 우리 또 하늘정원이 이것도 이뻐서 이렇게 이거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악수플라워? 악수플라워 있어? 향도 좋고 악수플라워 네. 그래 꽃 피면은 그거는 뭐 네. 악수플라워도 있다고 해요. 이거 요겁니다. 여기는 묵은둥인데 피면은 요렇게 이제 향도 있고 네. 솔향기가 솔솔 나요. 이 향기가 아주 있습니다. 솔매라고도 하고 얘도 얼똥은 안되고 베란다 얼똥입니다. 이렇게 악스플라워까지. 만약에 여기 악스플라워 파는 거는 얼마죠? 16,000원. 16,000원짜리 악스플라워 있다고 합니다. 꽃대 다 이렇게 요렇게 물려 있고요. 요렇게 마지막까지 요렇게 봤습니다. 또 악스플라워 얘 안 보여줘요 이러시는 또 꽃님이 있을까 모르겠네. 앞에 영상이 보이네. 그러니까 악스플라워 16,000원짜리 같으면 15cm분이죠? 12cm분에 요렇게 꽃대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곧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피워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악스플라워 요렇게. 요거는 흰색. 아, 요거 흰색. 매화꽃 닮은. 아, 봄이 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지금 막 악스플라워 이래. 여기는 이제 여기서 키우는 대품. 해마다 제가 오면은 이걸 보죠. 악스플라워. 이렇게 크게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 꽃님들. 악스플라워도 16,000원 10cm분.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우리 하늘정원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나온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